뭐 전망 부분은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게 맞고요. 그 네 글자 속에 갇히기엔 제 생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돈을 벌거나 잃거나 하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와 사회 전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뭐 이거는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뭔가 이제 예전에 논란의 중심에 서신 적도 있고 많은 비판을 받으셨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좀 변하신 게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리면 네. 아니 상황이 바뀌었는데 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안 바뀌면 네, 그건 제가 더 이상한 거죠. 일단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2013년에는 왜 지금과는 다른 주장을 했었나 상황이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2008년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가계부채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리는 13년부터 이미 그 미국 연준에서 이른바 그 테이프링이라고 해서 풀었던 유동성을 걷어들이려는 그런 조치들을 이제 점점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었고 실제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테이프링이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금리를 올리는 전초 작업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가게들이 이제 집 산다고 막 부채를 잔뜩 늘여놨으니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되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하면 저는 위험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 나름 경고하는 책을 쓴 거죠. 경고와 전망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뭐 전망 부분은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틀린 게 맞고요. 뭐 지금 쓰라 그러면 그렇게 안 쓰겠죠. 안 쓸 텐데 어쨌거나 2013년 11월에 책을 낸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좀 전망할 수 있는 예, 저는 근거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다수 언론들 자체도 이렇게 그 유동성이 이제 다시 축소되는 시대로 갔을 때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 전망이 근본적으로 이제 틀려질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대체적으로 이제 실시를 한 거죠. 유동성 축소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막 빚을 잔뜩 늘리는 정책을 썼고 집값을 본격적으로 자극했으니까 2013년에 전망했던 그 내용은 틀리게 된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조금 달리 전망을 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제가 조금씩 수정을 했었고 실제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고 근데 경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고 과도한 부채 특히 무리하게 빚내서 집사라는 걸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 그게 무슨 뭐 민간 건설업자도 아니고 그건 정부가 할 짓이 아니죠. 저는 사실 전공이 공공정책이에요. 도저히 저로서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게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빚을 잔뜩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봐 뭐 시간 지났지만 별 문제 없지 않냐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워낙 저금리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뭐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금리가 높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혹여라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되면 정말 괜찮을까? 어떤 양심 있는 전문가라면 그건 뭐 보수, 진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누군가는 내야 되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전혀 후회하지도 않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8년에는 책을 냈을 때 너무나 시장 상황을 잘 설명했는데 그때는 잠시였고 2009년에 위험한 경제학 냈을 때도 그 이후로 집값이 하락했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되게 잘 설명한 선대인은 맨날 틀렸다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도 저는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억울하죠 약간. 2013년에 그 주장을 지금도 계속 제가 이제 그대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날 폭락론자라는 딱지를 붙여가면서 폭락론자라는 그 네 글자 속에 갇히기엔 제 생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을 이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언론들이나 뭐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오른다라는 상황 자체를 그냥 해설하는 거지 전망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설명을 갖다 붙여도 집값이 오를 때는 그게 다 맞는 설명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이 진짜 맞느냐라는 건 뭐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다시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아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건 맞고 그걸 제가
8년 전에 예측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적어도 제가 지금 왜 집값이 오르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왜 정책이 실패했는지 집값을 못 잡았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금리를 올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금리 인상폭이 생각보다 가파르지도 또는 강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뭐 크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아까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왔어도 계속 유동성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조기에 이제 제어되지 않으면서 집값이 계속 이제 자극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실물 경제가 한동안 망가졌지만 돈은 더 풀리다 보니 집값이 다시 뛰는 현상이 또 발생했죠. 결국은 그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산 시장의 디폴트 값은 뭐냐면 저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과잉돼 있는 상황이다.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채가 잔뜩 늘어나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 한 사실 지금의 집값이 가파르게 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집값에서 또 가파르게 계속 오를 거냐? 저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산 가격이 어느 단계에 오르다가 더 이상 못 오르는거나 잘 오르지 않는 단계에 가는데 그건 기본적으로는 자산 가격 자체가 너무 올랐을 때거든요. 주가도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뭐 어떤 테마다 그래서 막 뛰어들어서 막 주가가 막 두 배, 세 배, 네 배씩 막 뛰어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 자체의 힘으로 더 못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집값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좀 이 말씀은 저는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엔 주식 투자 관련한 강의를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누구나 돈 번다고 그랬어요.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거고 주택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산이니까 뭐 좋은 종목이라면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좋은 뭐 지역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관점에서 지금이 싸냐고요. 비싸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일걸요. 예전에는 집을 5년 전에 집을 사서 두 배가 오르고 세 배가 올랐다고 치면 지금은 사서 두 배, 세 배를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이런 관점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신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 유동성의 힘이 워낙 강하게 지금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집값이 금방 이렇게 그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인구 감소 압력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좀 뭐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연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점점 줄고 있고 1인 가구가 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노령 가구이고 노령 가구들은 집을 그 사는 세대라기보다는 파는 세대에 가깝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오히려 공급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직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정점 단계이다 보니 아직 그 충격이 별로 안 느껴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게 느껴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 지방과 수도권도 사실 나눠서 봐야 되긴 하는데 지방은 사실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뭐 그나마 그 인구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오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지탱이 되는데 지방은 정말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지역들에서는 훨씬 더 이런 현상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겪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창원, 군산 뭐 이런 지역들 가보면요. 실제로 인구 감소 효과가 그 지역사회에 지금 이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는 일본처럼 이렇게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뭐 급락 이런 현상이 없더라도 계속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나름의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은 일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여전히 활발히 성장하고 있었고 일본 혼자만 그랬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뭐 실물 경제가 안 좋아서 이 저금리와 유동성의 힘으로 다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쿠션이 계속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금리 쿠션이 있다라는 것. 일본보다는 한국이 그래도 경제 성장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가 위축되고 주택 소비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거 아닌가. 제가 왜 부동산 문제에 천착하게 됐냐.
원래 저도 부동산 문제를 잘 알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뭐 일일비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또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 부채와 연결돼서 너무 많은 이제 문제와 부작용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인생에서 자기가 가슴 뛰는 일을 하라. 내 눈물이 고이는 일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 한 달에 200만 원 겨우 벌어갖고 그 월세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청년들, 비싼 임대료 내고 나면은 이렇게 뭐 남는 게 없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집값에 따라서 서로 어느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이 세태,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이런 걸 좀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 간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계속 떠들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제 나름대로 제 양심껏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기존의 이야기들과 너무 색다른 이야기였고 무리 지역 가면서 같이 틀리면 욕을 덜 먹는데 나 혼자 딴소리 하다가 욕을 틀리니까 욕을 엄청 먹었죠.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 안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한두 줄 글을 가지고 저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면에서 다 이해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은 너무 높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개혁돼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이 출발점은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 힘의 원천은 결국은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인식이 제대로 서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정책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빚내서 투자하고 집값 오르내리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거나 잃거나 하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와 사회 전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이 하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